고구려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천등산 휴게소에 들려 잠시 휴식한 후 곧바로 남한강의 맑고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는 그 한가운데 솟은 세 개의 봉우리 단양 도담산봉의 첫 번째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담산봉은 일찍이 조선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의 유년 시절을 함께 했던 훌륭한 벼슬자 세계 이황 선생의 시심을 훔쳐놓은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남한강의 푸른 물결을 비단 삼아두르고 있는 도담산봉의 모습이 더욱 신비로우면서도 고혹적으로 보입니다. 산봉은 당당한 풍채가 돋보이는 늠름한 장군봉을 중심으로 강 가운데 봉우리 3개가 섬처럼 떠있습니다. 특히 장군봉은 삼도정이라고 불리는 육각정자를 멋들어지게 쓰고 있어 더욱 그윽한 운치를 자아냅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쉼표로 남는 도담산봉. 그 황홀한 풍광 속에 거침없이 뛰어들고 싶어집니다. 성문은 도담산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담산봉에서 상류 쪽으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전망대로 이어지는 계단에 접어드는데 이 길을 따라 300m쯤 숨가쁘게 오르면 무지개를 닮은 성문이 너른 품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자연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형미가 돋보이는 성문은 울창한 수풀로 한껏 치장하고 멋들어진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 또 다른 풍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둥그렇게 열린 성문 안에 남한강의 시원한 풍경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총 길이 1.12km의 단양강 잔도길에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남한강 암벽을 따라 잔도가 있어 트레킹의 낭만과 짜릿한 스릴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상진대교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공영주차장이나 무료인 보건소에 주차 이용하시면 됩니다. 산책로 시작점은 두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복이라면 만천하 스카이워크 쪽에서 시작해서 왕복으로 걸으면 되고요. 편도로 걷는다면 단양관광호텔 인근 상진대교 아래에서 시작해서 스카이워크 입구 쪽으로 걸으면 됩니다. 단양 잔도길은 편도로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진 찍으면서 느긋하게 걸어도 50분 내면 왕복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철벽 바위에 지지대를 놓아 그 위에 길을 낸 것만도 놀라운 기술이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주변 자연 경치에 놀라면서 걷는 길입니다. 나무데크 길로 이어지던 길은 일정 부분 철망으로 아래가 내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찔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한강 암벽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스릴만큼 걸음걸음 아름다운 단양의 자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잔도길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면서 2050 야간 관광 곡선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표정을 드러낼 반향의 자연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잔독일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반양강 잔도는 남한강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인근의 입기터널, 만천하 스카이워크, 수양계선 사유물전시관, 수양계 뒷터널 같은 볼거리도 조성되어 관광, 지질, 역사를 아우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수양계선 사유적지로 알려진 적성면 애국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만악천공전망대와 디파이어 등 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악천봉전망대는 원형으로 만들어져 백두대간 명산들을 동서남북 사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남한강 수면 위 80m 높이의 하늘길에 올라서면 남한강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지갯빛 조명으로 유명한 애국터널과 선주터널을 지나면 입기터널이 나오는데 터널이라고 해서 산을 뚫은 것은 아니고 산중앙을 절개하여 관통하는 곳으로 양쪽 벽면의 입기가 자연스럽게 자생하여 가득하기 때문에 입기터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입기터널은 SNS 인생샷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태고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길이 1800m의 자연동굴. 그곳이 바로 단양 보수동굴입니다. 대부분이 석회석 지질로 이루어진 단양의 지하 깊숙한 곳에는 인간의 손이 미처 닿지 않은 미지의 석회동굴들이 수십 개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보수동굴은 길이 1700m에 이르는 자연동굴로 동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동굴입니다. 동그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니 산 속에서부터 잔잔히 스며드는 빗물과 공기가 맞닿아 이루어진 예사롭지 않은 모양의 종류석과 석순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남기는 마리아상, 흰찬 날갯짓이 돋보이는 독수리 바위, 실제 도담산봉을 쏙 빼닮은 도담산봉 바위, 1년에 겨우 0.1mm씩 자라 수십만 년 후에나 만나게 될 종류석과 석순의 안타까운 사랑이, 서린 사랑바위, 하늘의 세상을 옮겨온 듯 경이로운 천당성벽 등 동굴 안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신비로운 세계를 빚어가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세요.